세상을 걱정한다. 난 얘기 난 걱정. PC방 간다고? PC방은 그 10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? 갤러가 있나? 와, 여기는 엄청 넓다. 안녕하세요. 아니 여기 게임들이 막 쫙 깔려 있는 것 같아. 이게 형 기막이고. 오우 이거 반지가 우주선 조종하듯이. 엄정화 생각나지 않냐 이렇게? 어우 이 자판 봐. 와 이건 뭐.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여기 재떨이가 없어요. 옛날에는 맞아. 시방이 재떨이가 있어. 맞아 맞아. 담배 피는 재미로도 갔었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자 대원 여러분. 야, 일단 유튜브가 있어. 우리 거 한번 찾아볼까? 한국 사람이 모이면 늘 하는 게 남 얘기 남 걱정이란 말이야. 댓글 몇 개야? 댓글 보는 게 어떤 거야? 밑에 있잖아 밑에. 아 댓, 이빠, 내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. 알지. 뭐야? 두 번째로 자기가. 아 나 자기가 두 번째다.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. 진행이 그래. 아니 근데 이년에 얼마나 먹어? 좀 개그맨 같아. 남 얘기? 남 걱정. 둘이 먹은 거에 쫓기는 사람. 맞아. 재밌어야 돼! 막 이러면서. 인터넷이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제일 처음 만들었잖아. 두 번째가 우리나라래. 아 진짜? 어 몰랐지? 아 난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만든 건지도 몰랐어. 어. 넌 모르는 것이 나한테 전화를 좀 해. 아 그래. 그렇게 그래야... 전혀 모르는 채로 그렇게 막 세상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. 야, 진짜 IT 강국이란 말이 맞구나. 맞아? 여기 게임이 이 중에 아는 게 뭐야? 해본 거. 아 해본 거 한 개도 없고. 난 해본 거 여기 스타크래프트. 그것도 뭐. 옛날 스타크래프트. 엄청난 회사들이 나오는구나. 엔씨 소프트가 네. 리니지 하나로 1조 벌었대. 1조. 게임 산업이 뭐 대박인 거지. 사실 보면 여기 와인 산업도 보면 전부 다 게임하고 있는데. 그러겠지. 여기 와서 문서 작업하는 거 이상하잖아. 근데 나는 이런 데 너무 또 빠질까 봐 겁나기도 해. 남자들은 이거 잘 빠지잖아. 옛날에는 1, 2, 3도 뭐 이런 게 다 남자였잖아. 근데 지금은 다 여자야. 남자는 전부 한동안 게임을 해서 게임에 미치고. 논리가 되게 간단하네. 내가 이게 내가 혼자만의 저희가 아니고 학부모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최근에 뭐 기사 뜬 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최고의 수혜주가 카카오, NC소프트 게임주 이게 엄청 주가가 엄청 뛰었다는 거야. 그거를 왜 이제 알았을까 우리? 잠깐만 이거 봐. 여기 상품 주문하기라고 있어. 대박이다. 그럼 여기서 먹는 건가? 이 자리에서 그냥? 김치, 낙지볶음밥, 햄버거, 토스트. 어머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. 커피 한 잔씩 할래? 아이스커피. 아이스커피 그리고 불닭 게티. 나 여기서 음식 시켜보고 처음이다. 근데 그거 짜놔서 좀 전에 한 게 안 찍힌 것 같아. 괜찮아. 뭘 했다 하냐 뭐 어떻게 됐겠지. 그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게임 하나로 1조를 벌었다고 했잖아. 그 대표가 김택진이잖아. 6, 7년생. 그 사람은 서울대 나왔지. 이분보다 나는 내가 낫다. 야 아, 그런, 아 어, 진짜? 어, 왜 그러냐면 너 지금 잘못 들었나? 너 가끔 잘못 듣잖아. 나 잘못 듣지. 그 CF에도 보면 새벽 4시인가에 아 일하고 있어요. 나는 자기 싫을 때까지 자. 너 이젠 못 자겠어.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 일어나. 수많은 결제 결정을 해야 되고 나는 아무 결정 안 해도 돼.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잠을 거의 안 자더라. 내가 보니까 우리 같으면 한 그 사람들처럼 몇백억, 몇천억 있으면 일 안 할 것 같잖아. 아무것도 안 하지.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. 거의 조단을 수도 있어. 조지. 게임 하나로 1조라니까. 잠깐만 여기 쳐보면 되지. 여기 PC방 왔으니까 김택진 택진 재산. 자 김택진 재산. 아 이걸 2012년도에 2조 원? 8년 전이야 형. 그럼 기분이 어떨까? 근데 그 정도면 실감은 안 날 것 같아. 안 나겠지. 필요도 없을 거야. 이거 막 스트레스 받고 막. 뭐? 유가가 올랐어? 뭐야? 빨로하고 폭등하고 지금 내려가고. 평소에 난 혈압 오를 일이 없어. 나도 혈압 오르는 건 뭐 짜게 많이 먹었나? 그런 정도지. 뭐 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더 나아 우리가. 이게 리니지 광고래. TV에서 본 거 같아 저거. 나 영화인 줄 알았어 진짜. 광고 보고서 감동받은 거 처음이라니까. 와 이게 광고 하나 얼마를 들인 거야. 이게 보니까 1분 30초짜리거든? 어. 영화 10억 썼을 것 같아. 이게 사람들이 영화 같다 그러지만은 영화 같을 수가 없는 게 영화는 1분 30초에 10억을 못 쓰거든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게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. 그치. 그 시대가 아닌 거야. 어우 벌써 나왔어요? 야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와, 고맙습니다. 와 대박이야. 이거 봐. 어머. 또 이런 데서 먹으면 더 맛있어 느낌이. 인서트 찍어달래. 저걸로 찍는 거? 아, 진짜.
바빠 지금. 맞아요. 어, 먹어 먹어. 사람이 촌스러워 보이면 다 알아서 이런 거 주더라고. 뭐 맛있어? 아니 나 배불러. 나 커먼데. 너 TF 노리냐? 아까 이제 뭐였지 메뉴가? 불닭게티 아니야? 아, 불닭게티다. 불닭 볶음면에 짜파게티 섞은 거야. 아 이렇게 먹었었네 아까. 아까 진짜 그 광고만 해도 최소한 20-30억은 넘었을 거야. 근데 그 정도 돈을 써도 뭐 남는 게 있으니까. 하긴 옛날에 유명한 배우들 보면 잘 나간다 하면 자동차나 세탁기, 냉장고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다 게임이야. 진짜 탑스타들이 다 게임 다 광고들을 게임이야. 많이 하더라고. 요즘 뜬다 하면 뭐 할리우드 스타들도 아 정말.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게 왜 놀이동산 가서 재밌는 뭐 놀이기구 타면 타고 나서 아빠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럼 아빠가 어 그래? 이 놀이동산 내가 사줄게. 그게 뭐냐 하면 김택진 NC소프트 회장이 구단주가 됐잖아. 야구단을 샀잖아. 아 그렇지 맞아 맞아. 난 그게 너무 만화 같은 거야. 게임 회사가 야구단을 옛날에 야구단은 어떤 회사들이야? 삼성, 롯데, 롯데. 대기업, 그 대기업들 백몇십억씩 든 다음에 야구단 하나 장 감독 많이 벌면 진짜 좋아하는 야구팀을 사고 싶어? 아니? 어우 난 너무 싫어. 내가 안 사도 열심히 플레이를 하던데 팀이 좀 애정이 떨어지면 팀을 바꿀 수도 있잖아. 그런데 내 팀은 못 바꾸잖아 내가 사면. 그러니까 여러모로 구단주는 별로야. 하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책에서 읽은 건데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에 열중해야 돼. 옛날에 이런 디스플레이 만드는 전자회사들이 훨씬 큰 회사였단 말이지. 하드 동체 만들고 라면 만들고 지금은 게임 회사가 제일 큰 회사. 내가 알아보니까 프로게이머 평균 연봉이 1억 6천이야. 페이커 맞아 페이커.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1년에 얼마를 번다고? 뭐 몇십억을 번다고? 신나게 하고 이기고 하는데 그게 50억이야. 1년에 50억. 아 50억이나 번다고? 자기 자식이 조금 게임하고 잘한다 싶으면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너 왜 새벽 4시인데 벌써 자? 지금 황성한! 밤을 새서라 임마 게임을 하면서! 어? 너 4시 반에 잠들면 너 끼케야 45억밖에 못 벌잖아! 이거 세금 띄고 이것저것 다 띄면 남는 게 없어! 그 사람 50억 버는 사람 백지수표 제안 받을 때 남미 어디서? 어디 중국 어디서 100억의 이적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. 그러니까 중국은 게임 베끼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인재들을 이제 돈질해서 빼가고 싹 뺏겨? 싹 뺏겨? 그대로 해. 그러니 뭐 게임을 오죽하겠어?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또 더욱더 본격적으로 베끼게 된 이유가 아마도 사드랑 관계가 있을 거야. 사드라서 우리나라께 진출이 정식으로 될 수가 없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지라 하니까 우리가 먼저 베끼면 되는 거야. 뭐 비슷하게 만들어보자. 그러면 나중에 흘려서 우리께 들어가도 벌써 다 했는데 우린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한물 갔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되잖아. 사실 우리도 옛날에 일본 걸 카피를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. 맞아.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지. 근데 이대로 카피를 하게 놔두는 것도 안 돼. 안 되지. 그래. 나는 일단은 1벌 100개 모범캐슬 걸리잖아? 3대까지 망하게 큰 벌금. 그러니까 아예 후진 게임을 만드는 거야. 아, 베껴도 되게 창피. 아, 이런 거죠? 그렇지 않냐, 이런 거? 국내용, 국외용을 따로 만들어. 참, 걱정이다. 이게 또 게임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게 될지는 또 몰랐네.